스스로 희망산업을 허물고 스스로 국방을 해체하며 스스로 법치와 외교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71년 전 오늘 선포된 건국 헌법의 정신을 버린 자들이 청와대와 언론, 법원과 검찰, 학계와 종교계를 장악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층은 민주주의를 조선시대의 민본주의 정도로 받아들여 여러 명의 개인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의 제한된 자유를 보호해주는 근대 자유민주 정체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을 함께 가진 시민들이 있고서야 공화국이 가능한데 오로지 집단 전체를 앞세우는 태도를 공화국의 정신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함께 정치를 해나가야 할 많은 시민들을 적폐 친일 세력으로 몰며 억울한 사람들을 수없이 양산하면서 북한식 민주, 북한식 공화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린 71년 전 민주공화국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구한말과 같이 만국의 길을 걷고 말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받아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무국 강병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코리아 르네상스 박스 코리아나의 명부신 날을 맞이하는데 헌신해야겠습니다. 함께 다 주실 거죠. 모든 걸 다해 외칩시다. 대한민국 파괴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